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최근에 핫 이슈죠. 폐 배터리 관련주 굉장히 뜨고 있는데 약세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해도 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전부터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약하더라도 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업종으로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업종이긴 하거든요. 계속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이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약간 조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2차전지 관련해서 그 2차전지 기존에 있던 업체들 말고 최근에 어쨌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뜨거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폐배터리 뭐 대표적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 중에서도 급등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봤었을 때 2차전지 쪽이나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차익실현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지금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과 조금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차라는 게 존재해서 실적이 좋다고 바로 주가가 가지 못하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주가가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최근에 그 주가가 그 빠지면서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기존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나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 실적 대비해서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게 현재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폐배터리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지금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함으로써 전황이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재건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재건 관련주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4월달, 5월달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데머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SI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많이 쉬었는데 최근에 다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좀 대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테마의 어떤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 4월 달에 이미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 대비 상승폭은 꽤 크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제 판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이 조정을 위한 매수 이후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도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푸틴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점점 러시아에 불리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어쨌든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자금을 계속 그 조달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러시아의 상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서방의 어떤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루네스크라든지 도네스크가 있는 동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크림반도를 연결한 헤르손 지역이라든지 오데사 지역만 점령을 하게 된다라면은 러시아는 충분히 명분을 얻는 상황인데 이 헤르손 지역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오데사 지역의 어떤 점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전쟁이 장기적으로 좀 갔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키예프 우측으로 하르키우가 있는데 어쨌든 북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쟁 상황을 보시면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루네스크인지 도네스크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헤르손 지역, 오데사는 어차피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헤르손과 도네스크가 있는 그 지역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지역까지 러시아가 다시
이 뺏기게 된다라면은 전쟁은 거의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다 보니까 전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정말 최악의 악수라고 치는 부분들이 러시아가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게 된다면 또 전쟁 양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어떤 후방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우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 키예프라든지 하르키오 지역 그 북부 지역이 아닌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 그 동남 지역인 헤르손과 도네스크 지역에 대해서 전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키예프라든지 그리고 하르키오 지역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재건 관련주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는 가능하지만 단기 대응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테마주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명신산업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은 한 1% 좀 넘게 지금 상승하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제가 가져왔던 종목이긴 한데 그때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를 2만 원으로 잡아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시장이 좀 약하면서 주가가 지금 2만 원 아래로 더 떨어져서 7월 달에 15,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하락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 15,000원 저점을 좀 확인한 이후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이 시장이 좀 빠지는 상황에서도 양전환을 하면서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하는 지금 모습이 이어졌었습니다. 실적은 사실은 좀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안 좋았던 부분은 이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 중국 쪽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현대 그룹 쪽으로 이 매출은 한 15% 가깝게 좀 감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상쇄하고도 좀 남는 실적이 나왔던 부분이 글로벌 전기차 쪽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쨌든 이 2분기 실적도 그나마 선방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560억대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1000억대에 가깝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80% 내외의 어쨌든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실적 성장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도 8월 30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기관이 연속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강했던 부분도 기관의 연속 순매수에 좀 힘입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181선을 넘고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8월 초에도 한번 181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를 저항선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81선을 가볍게 강하게 좀 움직이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24,000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명신산업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현재 SK온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좋은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현지 오하이오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료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6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총 책임자가 NLA 랜드로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랜드로버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예전에 그 배터리 이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 이 6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또 원료를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좀 연결시켜 보다 보니까 수혜주가 일단 엔캠이라는 종목이 떠올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엔캠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조지아 1공장인데 지금 이 조지아 1공장에서 지금 SK온 또 미국의 조지아 공장 쪽으로 이제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 2공장이 9월 중순부터 또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
배터리 원료 같은 경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하는 족족 계속해서 이건 매출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액뿐만 아니라 전액의 원료가 되는 리튬염이라든지 그리고 유기용매, 이쪽과 관련된 원료 공장도 현재 미국에서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 IRA 관련돼서 상당히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력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 오늘 68,4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67,000원에서 69,5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가 밴드에서 매수를 하고 한 이후에 목표가는 8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